전문가 시선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유는 아무래도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8월에 컴백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갑고요. 아마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좀 담비가 내려주는 이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의 스토리가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과 엔터사의 아티스트, 콘서트, 팬미팅, 해외 투어 일정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벌써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비 대비해서 25% 증가하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엔터주 주가가 좀 좋다가 좋지 않았던 그 이벤트가 있었죠.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선언이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익 성장률이 고루 나온다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BTS의 단체 활동 중단이 부담이 되어서 주가는 조금 더 레벨 다운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 멤버들의 어떤 솔로라든가 유닛 투어와 세븐틴, 또 투마로우, 바이투게더, 뭐 엔하이픈과 같은 다른 소속 그룹사들의 활동만으로도 그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다른 그룹들의 활동만으로도 2,000억대의 공연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대체 개념의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이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매출 창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 또 일정 부분 또 주가에 또 녹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BTS의 이제 활동 중단 선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엔터주의 동반 약세를 좀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더 부각되는 포인트가 하반기에 엔터사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하이브, 뭐 DOU, SMCNC 기타 음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는 아주 초창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블랙핑크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네, 기본적으로 블랙핑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도 보면은 대표성 있는 종목 SM,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제세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미 주가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완전체 앨범 발매 후에 4분기에도 대규모 월드 투어를 진행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한 향후 꾸준한 원반 판매량이 증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예측이 되는 거고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에 걸친 대규모 투어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공연 개런티도 2019년도 투어 대비해서 대폭 상승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투어 일정과 공개된 앨범, 그로 인한 매출의 어떤 성장,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블랙핑크의 8월 달에 컴백을 확정했다라는 오늘 기사 플로우는 상당히 중요한 기사 플로우지 않느냐,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서 함께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음원 관련된 종목이 YG 플러스도 함께 보셔야 돼요. 오늘 사이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 정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절만 좀 타이트하게 제한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49,200원 이렇게 해서 손절가 49,200원에 목표가 7만 원 이렇게 해서 YG 엔터테인먼트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